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M 디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불닭 떡볶이라고, 예, 여러분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닭 떡볶이. 이게 가격이 3,000원입니다, 여러분들. 떡이 일단은 밀가루겠죠. 일단 떡을 좀 넣고. 자, 이건 조심해야 돼. 이건 빼야 돼요. 방부제. 전부 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 소스를 불닭 떡볶이 리뷰. 자, 소스를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물을 딱 선에 맞춰서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2 hours later. 자, 이제 3분 30초를 돌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불닭 떡볶이. 일단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잘 익었어. 제대로 익은 것 같아요.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보이시나요? 오, 씨. 어, 잠깐 카메라. 오. 자, 비주얼은 이렇고요. 예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쫄깃쫄깃할 것 같아. 자, 시식해 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렇게 매운 것 같진 않은데. 이 떡볶이 넣, 그,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. 국물이 그렇게 매운 편이 아니야, 이거는. 야,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. 근데 왜 이렇게 떡볶이 이런 즉석 메뉴에는 오뎅이 없을까? 아, 또. 뜨겁다. 떡이 쫄깃쫄깃하다. 오, 괜찮네. 먹을만해요. 네, 맛있네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. 떡이 몇 개야? 여덟, 아홉, 열, 열, 열두, 열세, 열네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. 한 25개 들어있는 것 같아. 한 떡이 25개에서 3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요만한 떡이. 아, 맛있네. 지금 딱 이거 먹으니까
삼각김밥 생각난다. 와, 이거 떡볶이 국물에다가 삼각김밥 있죠, 여러분들. 참치김밥. 와, 그거 넣어가지고 치즈랑 같이 해갖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딱 불닭떡볶이 먹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삼각김밥 딱 생각나. 국물 같이 해갖고. 괜찮네. 아, 좀 맵네. 매워. 땀이 난다. 근데 이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 국물이랑 같이 좀 떠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. 맛있다. 매워. 전자레인지에 돌리고요. 드셔보시고, 떡이 좀안 익었다 생각되시면 한 1분 정도 더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떡이 좀안 익으면요, 너무 떡이 딱딱하실 거예요. 아, 매워. 코에 땀이 나. 근데 국물이 중독돼. 다 먹었습니다. 일단 맛은요, 이거 하나만 먹기에는 뭔가 아쉬워. 그러면 이거 하나 플러스 참치김밥 하나, 치즈 하나. 예. 조리를 다 하고 치즈를 찢어갖고 넣어서 다시 또 닫아 놓으면은 알아서 치즈가 익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치즈 떡볶이를 먹고 그런 다음에 참치김밥을 찍어가지고 먹으면 개꿀맛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말고 불닭 까르보나라 떡볶이도 있대요. 그거를 제가 살 때는, 그것도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. 그거는, 아, 매워. 좀 맵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후폭풍이 좀 오네요, 후폭풍이. 불닭 까르보나라를 먹을 때는 제가 참치김밥이랑 치즈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! 슈르르!